아니 저번에 너가 심부름 시켜서. 재민이 심부름도 다니세요? 그게 아니라 재민이가 학원 다니느라 바쁘니까 대신해주는 거지. 까만세 챙겨주는 척 하시더니 재민이 엄청 챙기시는군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 누가 뭘까? 나도 제일 심부름 가는데. 여기도 장난 아니네요. 이 자식이! 너도 조용해! 여튼 벼락장터에서 포켓몬 카드 파는 어떤 초딩놈들 만났는데 그놈들이 자기네들 이기면 포켓몬 카드 싸게 준다고 해서 놀부 자식이 싸웠는데 완전히 팔려버렸어! 역시 찐이가 없으면 놀팔부지는 안 되는 거군요. 오! 그 초딩놈이 이상한 야생이 있어서 그런 거야! 걔네들은 뭐 냈는데요? 대가리에 이상한 냄비 들고 있는 포켓몬이. 아, 빅뉴야? 맞아! 그 포켓몬으로 이상한 돌뿌린 다음 포켓몬 날려버려서 계속 데미지 달게 만들었어! 오니! 진짜 치석이 플리어져도! 맞아! 노부치들 상대로 긁혀다니! 노부치들은 펄멋인데! 이건 펄멋이야! 그리고 거의 잡았다 싶으면 잠자 있었다고! 그리고 뭐하려고 하면 뜸뜸을 했어! 아, 베타 출동이요? 그래! 그거는 몇 대 때려도 안 없어졌어! 베타 출동은 HP의 4분의 1을 깎은 다음 분신을 내보내는 건데 해당 HP만큼 공격해야 분신이 없어져요! 역시! 그 이상이 맞았어! 그래서 그 정신 나간 송아지한테 완전 벌렸어! 포켓몬 흰머리한테 완전 당했다고요? 웃지마! 그래서 어떻게 이기는지 알려달라는 거죠? 그렇지! 그거 이어서 카드 받으면 너도 좋잖아! 그렇긴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기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재민이와 투쿠를 한 꼰대 할아버지는 벼락장터에서 포켓몬 카드를 파는 초딩들을 또 발견하고 약속 장소에 가게 되는데. 여기에요? 그래! 일로 온다고 했어! 기다려봐! 이놈 자식들! 내놈도 또 똑같은 짓 하고 잡아졌구만! 댕녀한테 당하러 오셨대요? 어떻게 어쩌는데? 저 할아버지 나처럼 멀쩡해! 삐질래? 이거 저 할아버지보다 멀쩡해! 저런 자식들은? 할아버지! 왜? 그냥 제가 처리할게요. 댕이 뭐야? 괜찮다! 나도 우리 할아버지 처리할게요! 아주 있는데 시끄러 있다! 완전 처리 어이 멍청아! 저 자식들은 내 실력으로 무찌른다. 여기서 주먹을 쓰면 내가 게임 못해서 그러는 거 같잖아! 그만 박살하는게? 그때 가지고 동전은 내 할아버지였는데? 이러니까! 나에게 남다르다! 생각해보니까 그런데요. 근데 놀부가 먼저 안 했으면 내가 당했을 거라고. 저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만 게임으로 발라버려서 멘탈을 찢어버리겠다. 저 이길 수 있다고요? 이게 우리 동네 포켓몬 짱인데요? 우리 잼민이도 동네에서 짱이야. 어디 동네인데요? 야, 네? 까불지 말고 스위치 꺼내라. 네. 역시 동네 형이 제일 무섭지? 지성형 그러는 게 어디세요? 내가 형인데. 내가 형이 어디는데? 카드 바로 따올게. 나 믿지? 제발 제가 알려준 대로 해. 알았다가. 준비됐지? 이 초딩놈아. 할아버지는 준비하시죠. 그럼 가시죠. 가란 띵다. 가란 가면맨. 오가파니가 됐네. 오가파니 오가파니 젠드로 포켓몬이잖아. 띵구띵구한테 뭐가 치사해. 띵구도 전설의 포켓몬이겠다. 어차피는 딩녀한테 당할 거니까 상관없어! 뾰락! 딩녀! 스타스가! 그거 쓸 줄 알아서! 가면맨! 고발! 뭐야! 고발 뭐야! 저거 뭐야! 스타스 날개 안 들어갔다! 까까까까까! 도망 도망해! 까까만데! 그만했으면 벼락이슬 못 쓰는 것도 몰라? 할아버지도 제가 알려주기 전에 몰랐잖아! 치사해! 내가 놀부처럼 멍청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제 할아버지도 원래 몰랐는데 그 형이 알려줘서 그런 게 아니야? 맞아! 치사해! 뭔가 치사해! 포켓몬 카드는 이제 내 거다. 이걸로 게임 아직 했긴 했겠느냐? 그래? 그럼 이거나 막아! 가면맨! 심부리기! 뭐야! 심부리기 뭐해! 진짜 야비해! 뭐야 미해! 게임 따로 껴주면 돼! 노래골치 돌아와! 그러지라 이제 껴야! 안녕! 도발했었는데 공격 기술이 없으면 쓸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발버둥 치게 돼. 그런 거야? 아니, 내 거에 공격 기술 없대. 네가 비교하지 멍청아. 내가 멍청이야. 미친 멍청이가. 분열하기 시작했구만. 존나 좋아.
엔진 브릭으로 회복해서 HP 풀로 찾죠. 무시하는 거 보니 이게 뭔지도 모르는 것 같구만. 뒤졌다. 까란 못난이 복숭아 동동진 사슴으로 흔들어 패기. 안동 사슴이거든요. 잉 여러 기술도 있거든. 뭐야 도망갔잖아. 까까까까까 안동 사슬을 50% 확률로 맹독 깔자. 그냥 깜짝 아니야 맹독이라고. 개무시하더니 꽂혔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자. 엥? 뭐야? 달라는 또 왜 걸리는 거야? 나 이상한 뜻에서 걷는 게 아니야? 안 되면 또 늦다! 꺄꺄꺄꺄꺄! 복수왕성 특성인 독재장단바람! 이게 뭔데? 복수왕 등의 기술에 의해 독상태가 되면 혼란 상태에 빠진다게! 이런 게? 이런 게 아니다! 공격받고 독 걸리고 혼란까지 걸린다게? 완전 사기잖아! 게임 안 된다라고! 뭐가 들어와? 난 하루에 두 번씩 샤워해! 그만해 하는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지? 뭐가? 내가 말썽 쓸 거야! 어? 설마! 결혼! 안 되겠다! 대박이야! 이놈 짜증이! 가까 봤는데! 점점 상태 이상도 전부 회복했어요! 깨깨깨깨깨! 내가 할아버님처럼 발맛인 줄 알았다! 누가 발맛이야! 어쨌든 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어쨌든 이거 쓰면 되니까 상관없어! 그래요? 그럴 거면 내가 발상 쓸 거야! 아무나써 이 자식아! 그래! 됐다! 쫓아나가! 송아지가 나왔잖아! 깨깨깨깨깨! 들고 갈게! 응? 예지어서 너무 고맙고! 네? 까란! 복숭아! 인형 출동! 듣다 출동이라도 해! 아니! 할아버지 지금 듣다 출동을 쓴다게! 왜? 내가 쓰면 안 돼? 내가 알려줄게! 이런 게 아닐게! 아니,
난 새로운 거 배우면 안 돼? 진짜 알려주지마 걔야! 뭘 알려주지마! 그거라 말이야! 까란! 정신 나간 복숭아! 도대체 털어버린 사슬! 그럼 이제 혼란. 뭐야! 혼란 왜 행복해! 깨깨깨깨깨! 이런 안녕히 깨깨야! 걸마! 달려버릴게! 까랏! 땡나! 깜짝이! 가겠다! 깨깨깨깨깨! 불빛 내고 덕덕지를 했다! 할아버지 직접 가실 거야? 응! 어차피 또 돈 걸면 되지롱! 가지 공격! 이래도 제 에이스 포켓몬이 아직 남았죠? 뭔데? 과연 마지막 포켓몬은?
그럼 공격만 하는 거야? 저 말을 어떻게 믿어요? 맞아! 저 완전 꼬질아쟁이야! 어차피 이기면 끝이지? 깔질하신 대반자다! 나쁜 눈물 흘린 특성력과 없어졌다! 완전 기반됐다! 떠올리면 그만이야! 까란! KBS 연기대상 트로피! 눈물 꾸미기! 점점 소재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알았지? 있어서 일부러 못 끊었지. 웃기지 마, 개야. 내가 개그맨이야? 웃기게? 아유, 완전 개그 진짜. 왜? 재미만 있는데. 진짜? 어차피 재질 쓰는 개만 있자. 사무장은 경찰 사람이라서 재질의 약점이자. 까라, 까라 진짜. 내가 먼저야. 까라, 포켓몬 월드 챔피언 트로피. 비트코인 쏟아붓기. 방 아니죠. 단결하게 쓰면 되자. 일격기는 좀. 뭐야? 일격기도 배워? 어스레션을 버티는 게 안 되면 단결하게 쓰는 전략도 쓸 수 있어요. 그건 좀 위험하겠는데. 여기서 못 잡으면 완전 뜻으로 버려줄게요. 일단 잠에서 깨어나긴 해. 가라. 도전 천국 왕주 왕정 우승 트로피. 보러 다음 귀신 대가리로 변신. 친구들 걸로 딱셌던 거야? 재밌는 거 보여준다고 할까? 많이 겨울게! 군대래! 군대래 때문이야! 그럼 좀 이따 따로 시간 내서 싸우고 나한테 줄 거 이제? 엥! 네 포켓몬 카드! 안돼! 야호! 왕금 포켓몬 카드! 넌 내 거야! 무슨 소리세요? 다 죽이랬잖아요! 죽인 줄 건데 좀 감상 좀 하고 빨리 주세요! 나는 몰래! 엥! 계속 뼈다귀 해볼까! 네? 언제든지 덤벼. 네? 재수없어? 네! 뭐야? 여자식 따라! 야! 뭘 또 쫓아가! 뭐야? 그 저질 놈들 어디 가서? 엥? 방금 내가 이겨서 튀었는데? 오다! 지니한테 배워서 나 챔피언인데! 하하하하! 그러니까 말랑 왔어야지! 저 재수없는 놈들! 기다려! 그렇게 초등녀 3인방은 재민이와 놀부가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아, 난 버티 사냥이야! 너 배운 자식!